배고파. 점심 안 먹어서 배고파. 진짜 배고프다. 옆에서 꼬르륵 소리. 저희 아빠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저 어렸을 때. 블로그 쓰시는 거야? 응. 아빠가, 뭐, 우리 일상을 찍어서 올렸었어. 그 아, 블로그. 진짜? 막 여행 가고 이럴 때? 캠핑장 간 거랑 막, 여행 갔던 것도 올리고, 스케이트 할 때도 막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엔진분들이 내 가사가 진짜 많아. 아, 그렇네. 거기서 이제, 엔진분들이 다 보셔가지고, 가사가 많아. 저번 행사가 그거였지. 오모테산도 오프닝 행사. 응. 그거 말해도 되나? 그 부모님 아, 그때 그때 오셨던 거? 일본 여행 같이 그때 그때 말했던 저희 게 있지? 오모테산도 그때 갔을 때 네. 제이크 부모님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오셨어요. 일본, 그래서 웃긴 일본. 게 아빠가 그 차를 약간 빌리신 것 같다, 여행하러. 빌려가서. 그래서 그 오모테산도를 지나갔어요, 저희가 행사장에 있을 때.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밖에 표면 되게 많다 이러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진짜 되게 웃겼다. 저희도 그때 있을 때뭐 엄마 아빠 지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실제로 진짜 지나가지 않았어? 그래서 영상을 보내줬어. 맞아. 되게 자주 다니시는 것 같던데. 꿀꿀. 저희도 이제 우리도 한번 아빠랑 스키 타러 한번 가야지. 그니까. 아, 이번에 못했어, 그러니까 스키를. 이번에 못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어떤 브이로그를 보고 싶어요? 가을이와 레일라 블로그. 레일라 아, 블로그는 있는데, 이제 가을이 블로그 한번. 조만간 해야죠. 근데, 가을이와 레일라가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약간, 무서워요, 레일라가. 가을이가 무서워하겠지, 레일라. 아니야, 레일라가. 가을이도 무서워요. 레일라 덩치는 큰데, 자기의 덩치를 몰라. 너무 겁이 많아요, 레일라. 근데 그럼 둘이 안 붙어 있겠네. 거의. 아, 따로 완전 이렇게 레일라는 그냥 떨어져 있겠네. 강한 친구들이 없어. 가을이도. 약간, 사람만 좋아해. 친구 잘못 사귀나 봐요. 가을이도. 야, 친구 관심이 없나? 가을이는 언제 한번 제주도 간적 있는데, 근데 계속 가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아지, 아, 유치원 같은 약간 거? 유치원 같은 호텔? 케어 센터? 그런 데가 뭔지 있어요. 알아. 있지. 네, 그래도 제일 좋은 데로, 이제 성견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기로 데려갔는데 적응 여행을 못 하는 거야. 다음에 그래가지고 와주면 아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밥도 못 먹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막 삐쩍 말라가지고 레드 약간 강아지 만막 한국의 그런 공원에 이렇게 댄스로 아예 강아지 그게 있잖아, 놀이터. 아예 강아지를 풀어놓고. 아, 한강에? 근데 그런데 가도 막 같이 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와. 우리랑 놀고 싶나 봐. 나랑 놀고 싶나 봐. 애기 때 그게 사회성을 좀 그니까. 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굳이 뭐 그래야 되나? 그냥 잘 그니까. 살면 되지. 그치. 지금 행복해요, 레일라, 근데.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나요?